인천공항에서 코로나 판정을 받은 뒤 격리시설 입소 전에 도망쳤던 중국인이 이틀 만에 서울의 한 호텔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중국인이 그동안 대형마트뿐 아니라 도심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돼서 전파 우려가 커지는데요. 방역당국은 앞서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서 중국에서 출국하는 승객들에게 한국에서 머물 곳과 연락처 등을 적어내게 했지만 이 중국인은 허위 기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그젯밤 달아난 중국인 41살 A씨. CCTV 사각지대에 마지막 모습이 남았는데 경찰이 이틀 만인 오늘 오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붙잡았습니다. A씨는 이곳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걸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투숙을 위해서 미리 예약까지 했습니다. 격리시설부터 검거 장소까지는 차로 1시간이 넘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중국인 아내와 함께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뭐 코로나 지금 10분도 안 하거든요. 환자인지도 모르죠. A씨는 입국 심사 때 성형외과 이용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답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중국발 입국자는 한국행 비행기 탑승 전 질병관리청의 검역 시스템인 Q코드에 신상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A씨는 필수 기재 항목인 연락처와 국내 거처를 허위로 기입했고 질병청은 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가 필수 기재긴 한데요. 없는 경우는 다른 연락처를 적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Q코드는 그냥 확인 이렇게 누르니까 그냥 넘어가서. 많이 계세요. 대중 방역망을 다시 한번 촘촘히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